한림성심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경기 한림성심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드의 1번 김민정, 3번의 센터 용지수, 4번의 가드 손혜림, 9번의 센터 이민주, 11번의 가드 이명관, 33번의 포워드 강현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볼은 용지수가 잡았군요. 한림성심대학교의 볼로 한선영, 그리고 이명관, 이민주를 받고요. 이민주가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고민아 3명 사이 김민정이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김민정의 석점포. 이은지가 돌파 왼쪽으로 빼줍니다. 오픈 찬스 2점 들어갑니다. 권민아의 득점. 샷클락 6초. 한선영이 그대로 던집니다. 백보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골밑 쪽으로 한 번의 연결. 김민정 바스켓 카운트. 오른쪽으로. 자, 이은지를 아무도 마크하고 있지 않았어요. 김은비의 수비 돌아서면서 2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손혜림의 득점. 권민아의 수비. 한선영 돌파 시도 그리고 2점까지. 샷클락 다시 한번 10초. 한선영 그대로 점프슛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성공시킨 한선영의 득점. 9초 남았습니다. 베이스라인 근처 강현수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1쿼터 직전에 16점을 만드는 당국대학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민정. 당국대학교가 리바운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석점 성공합니다. 세원 오른쪽 외곽 강현수 샷클락 어느덧 5초 그리고 레이업까지 성공했습니다. 두 명 사이 이번에 권민아가 미들레인지 슛 들어갔습니다. 두 점 슛. 권민아 손혜림에게 빼줍니다. 손혜림 베이스라인 근처까지 레이업 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득점 인정 반칙. 점수는 23-19. 손혜림의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외곽 김민정 바운드 패스 강현수 골밑에서 용지수 앞에 두고 두 점 들어갑니다. 탑으로 빼줍니다. 손혜림 단독 돌파 그리고 레이업까지 성공합니다. 손혜림의 득점 상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5-24. 한선영 줄곧 찾죠. 김민정을 받고 바운드 패스로 연결. 김민정의 득점. 강현수 다시 한번 이명관. 이명관 자투라인 근처에서 점프슛 깨끗합니다. 구지수가 빠지고 도현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업 이명관의 득점. 다시 한번 손혜림. 손혜림 자유트라인 근처 레이업까지 올려놓습니다. 손혜림의 득점. 윤영주 수비 스틸 성공. 윤영주가 빠져서 김민정 그리고 앞으로 패스해줍니다. 손혜림 단독 돌파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은지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민정의 블락샷. 이은지 제치고 이명관 단독 돌파 4명 사이 그리고 레이업까지. 2구. 자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풀타임을 출전하고 있죠. 자 권민아에게. 자 외곽에 권민아 돌아서면서 2점 슛 뱅크 슛 들어갔습니다. 한선영 여기서 턴오버 윤영주가 빼냈고요. 권민아에게 단독 돌파 그리고 권민아 여유있게 2점 성공했습니다. 김민정 빠르게 왼쪽으로 이민주 탑으로 한선영 본인이 직접 2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골 성공. 강현수 스크린 걸어주고요. 윤영주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열렸어요. 김민정의 석점퍼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윤영주. 다시 한번 이번엔 한림성심대 김민정이 성공했습니다. 양팀의 김민정이 서로의 석점포를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지수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가 또다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득점 인정 반칙. 권민아 다시 한번 이은지 오픈 찬스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이은지의 석점포. 손혜림이 달라붙죠. 이명관 오픈 찬스 2점 성공합니다. 점프슛 외곽으로 빼줍니다. 손혜림 권민아 권민아 그대로 던집니다. 2점 들어갑니다. 이민주 스핀무브 이후에 김민정 한선영 탑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드라이브인 2점 들어갑니다. 왼쪽에 이은지 바운드 패스 권민아 이은지가 또다시 던집니다. 석점퍼 들어갑니다. 이민주 한선영 샷클락 10초 한선영 돌아서면서 더블 클러치 득점까지. 한선영 돌파 본인이 직접 해결해 놓습니다. 득점 성공 54-46.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구지수 선수의 볼로 4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은지. 샷클락 8초. 이은지가 그대로 던져요. 석점포 들어갑니다. 이은지의 득점. 그냥 살아있습니다. 6초 강현수 베이스라인 근처 점프슛 들어갑니다. 이명관 본인이 직접 돌파 이후에 두 점까지. 지역방어 이명관 3명 사이 그리고 골 밑에 강현수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샷클락 10초 본인이 직접 돌파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민정 그리고 왼손으로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굳이 아 김민정이었군요. 이번에 김민정이 응수합니다. 김민정이 이번에 오른쪽 손해림이 열렸고요. 구지수. 구지수가 그대로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구지수의 석점포. 이은지 앞쪽으로 김민정. 그러나 여기서 스틸 성공. 강현수가 앞쪽으로 김민정이 승리를 향해 두 점을 쏘아 올립니다. 6초 남은 경기 상황. 김민정이 어렵게 블락샷까지 이명관. 이제 남은 시간 2점. 김민정이 마지막 던져봤습니다만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70대 60 10점 차로 단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